저런 무슨 것도 헌이라고까지 얘기하지 마세요. 지금 나 보니까 저런 걸 혐오하는 시청자에 넣어야 됩니다. 뭐만 하면 남자랑 여자를 합방하면 무결각 만드는 시청자. 아니 뭐만 님이랑 저는 부서에서도 뭐 우결 이런 거 아니었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앞만 봐도 님이랑 저랑 은 얹힐 건덕지도 없어요. 저 예전에 친한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여자친구랑 5년인가 사귀었거든요. 근데 그 여자친구가 모임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해서 개인적으로 같이 놀아주라고. 그래가지고 그 언니를 놀아줘가지고 그 언니가 나를 되게 좋아하게 된 거야. 모임에 낄 수 있게 돼가지고. 근데 그 언니랑 손절한 이유가 내가 나중에 그 오빠랑 둘이서 있게 된 거야. 언니가 늦게 와서. 그래서 내가 이랬어. 언니가 불편할 텐데 우리 둘이만 있으면 우리 좀 따로 있자. 그거를 이제 전화로 이제 내가 언니한테 언니 저 지금 오빠랑 있는데 언니 불편할 것 같으니까 딴 데 갔다 올까 이랬더니 그 언니가 나한테 전화로 은혜야 나는 우리 랑 너랑 빨개벗고 샤워를 하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있어 이러는 거야. 근데 나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부터 연락 안 했어 진짜. 은혜야. 나는 네가 오늘 죽어도 별로 감흥이 없으니까 죽어. 아니. 야, 너 빨개벗고 샤워라고는 안 하네. 지도 선 지키네. 고소할 거잖아. 필요할 때만 캐나다 쓰고, 어? 내가 캐나다에 사는 걸로, 어? 그런 말 하면은 바로 한국 국적어? 국적 불가라고 한국에서 고소할 거잖아. 아, 근데 이렇게 하잖아, 우리가. 그런데도 유튜브 애들은 이걸로 모야모야를 한다니까? 그 새끼들은 뇌가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서 그런 거고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봐봐. 이건 진짜 예를 든 건데 내가 만약에 뚜디님이랑 놀다가 다음날에 지두님이랑 놀아. 그러면 거기는 나나양이 뚜디랑 모야모야를 하다가 다음날에 버리고 지두님한테 갔다. 뚜디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? 여기까지 간다니까? 내가 제발 농담을 좀 도뽕이나 현미경으로 보지 말고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라고. 농담도 못 받아들이고 아니라고 해도 자기네들은 아니야 뒤에서 그럴 거야. 뒤에서 둘이 내가 봤는데 무려 나나양에게 이깟발을 벗어줬어. 삼뚝 벗어주잖아. 결혼해야 돼. 배그 하면서 배그 듀오하는데 삼뚝 벗어주잖아. 결혼가. 삼뚝은 결혼해야 돼 그거. 그래? 동성결혼 뭐 이성결혼 뭐 이종결혼 그런 거 상관없이 필드에서 드랍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보급 삼뚝부터는 그거는 청혼이야. 그거는 혹시 저와 결혼해주겠습니까 이거야. 이 발언이 삼뚝 갖다 내가 만약에 채팅창에 삼뚝 갖다 줬는데 진우님 저번에 그거 결혼하자는 의미였잖아요 라는 채팅 보자마자 더블배럴 한 대 세게 박아서 바로 깨버린다. 근데 진짜야? 진짜 그런 애도 있어. 아 난 시청자가 아니라 스트리머들한테 들었어 그거를. 나도 물어봤잖아 사석에서. 이 사람도 물어봤구나. 아 물어봤다기보다 얘기 나왔을 때 근데 진짜 아니었어요? 이렇게 했지. 저는 이제 대놓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 인간 협찬자네 이거. 아 배그치킨 못 씹었으니까 이런 거는 귀엽지. 근데 저번에 나 얼마 전 리티 나이트메어 할 때도 계속 스포해가지고 근데 어 나나형 방송에서 어그로 끄는 거 너무 재밌어. 어떡해. 나 내 방송 안 하고 항상 나나형 방송을 서식하고 싶다. 이 내 새끼 발도 예뻐 니나 예쁘지. 이거는 영도 보내고 재밌죠 이거 하는 스트리머. 난 이거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. 나는 방송 재밌는 거 없으면 내 다시 보기 봐. 그래서 근데 왜 맨날 제 방송 보세요? 어그로 끊냐고. 아 그 사장님 방송은 좀 재밌어?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내 방송 채팅 목록 볼 때마다 나나형 없으면 자는겨. 저녁에 방송 끼면 출근해서부터 퇴근까지 내 방송에 항상 있다? 근데 신기한 게 부르면 대답해 심지어. 일 언제 해요 님? 님 사실 백수인데 그냥 일하고 있는 척 하는 거 아님? 나 우리 집 고양이 구경 중인데. 고양이 귀여워? 뭔지 모르겠지만 멍청한 짓 하고 있어서 보고 있었어. 고양이가 바닥을 긁는 게 냄새를 덮으려는 건데 바닥에 장판이라 모래가 없단 말이에요. 간식이라고 전화했는데 그게 맘에 안 드나봐. 모래로 덮고 싶어해. 차라리 거기다 X를 싸지 그러면. 그거야 그거 숨겨놓는 거. 우리 강아지도 숨겨. 나 저번에 족발 먹는데 제 강아지가 팔뚝만 하거든요. 작은 강아지인데 족발 먹는데 그 족발 가장 큰 뼈 있잖아요. 그 전화기 같이 생긴 거 그게 없어진 거예요. 근데 그거 제 침대에 있었음. 침대 이불 밑에 있었음. 자러 들어갔는데 거기 족발이 있음. 강아지가 숨겨놓음. 자기가 몰래 나중에 먹으려고. 김진욱 한테식 우리 집 고양이 냄새 안 덮어지니까 지 냄새로 덮으려고 막 비비적거리고 있네. 뭐라고요? 미션으로 시계 욕하면 말은 주신다고 해서 진우님 아시죠 제 맘? 적어도 시 이거 해야지. 다음 타 스트리머 이야기하는 시청자 게임 스폰 시청자. 방금 김진우로 도배된 채팅창을 봤을 때 이게 문제라고 느꼈어. 방금 격하기 때문에 바로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. 그거는 채팅창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김진우가 문제가 아닐까요? 그렇다고 너의 면전에 대고 말할 순 없잖아요. 말하잖아요 맨날. 네가 문제야 진짜. 리얼로 나도 알아.
너가 문제야, 김진우. 아니야? 저는 소보로한데 저도 아는데요? 아, 이걸 아네? 제 소보로한데 저도 알아요? 제 소보로가 뭐예요? 소보로? 죄송 소보로요. 그게 뭐야? 유행하는 말이에요? 요즘 진우가 미는 유행어인 히읗 감사리가 또 진짜 별로다. 이게 민다고 다 유행어가 되는 건 아니거든. 나 정도는 돼야지. 님 절벽에서 밀어버리고 싶어요. 아 죄송합니다. 안 죄송하잖아요. 맞아요. 마지막 미션이고 성공하면 미션기 안 지는 시청자.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. 저는 왜냐면은 그 하루 종일하는 미션 있었거든요. 막 수류탄 오킬, 순화 오킬, 뭐 오킬, 뭐 오킬 이랬는데 다 했는데 안 주는 거야. 왜냐면 나보고 국회로 해서 안 주겠대.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? 그럼 주지 마세요 이랬거든. 그거 한 6시간 걸렸어. 왜냐면 그런 식으로 막 차로 오킬 뭐 이래갖고 하루 종일 걸렸거든. 근데 한 국회로 해서 안 주겠대.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냥 이랬어. 뭐 저도 재밌었어요. 그냥 어차피 배가 할 거였으니까. 근데 다음날 와가지고 그 돈 주면서 돈 거의 약간 돈 던진 돈을 받는 느낌이었어. 나나야님에게 너무 실망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미션을 하셨어야 됐나요? 뭐 이러면서 거의 돈을 얼굴에 던지는 느낌? 안 줘도 된다고 기술로 정중하게 보내는데 다음 나와서 거의 그저 약간 현실로 치면은 그 옛다 먹어라 이러면서 얼굴에다 돈 뿌린 느낌이었어요. 어 그래가지고 그때 어. 저도 얼굴에다 돈 뿌려주세요 제발요. 저도요.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어떤 모욕도 감당하게 되겠습니다. 지금도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에다가 큰 돈을 뿌려주시면은요 뭐 그분 에피소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. 왜냐면은 그분이랑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분 뭐 미션비를 얼굴에 던지거나 말하는 거 아니지 이거? 아니 미션비를 얼굴에 던지거나 뭐 예를 들어 뭐 자기 구독을 선물해줬는데 내가 구독을 선물해줬어. 그분이 카드가 없다 그래서 나한테 6,000원을 주면서 구독을 선물해달라고 하셔서 선물을 해드렸는데 한 달이 지나고 와가지고 자기 구독을 끊겼는데 자기를 왜 손절했냐고. 구독 선물을 한 달 단위밖에 안 되는데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. 그거야말로 나무립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 사회생활 가능. 뭐 한 사람의 투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막 이러면서 메일이 왔고 그래서 손절을 했어. 오지 말아달라고.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그분이 안 오셨어. 근데 어느 날 와서 내 그 9,800원 돈에 하면 그 돌아가는 거 있거든. 봉춤 돌아가는 거. 그거를 갑자기 돈을 하셨는데 나는 그때 그분인 걸 알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어. 아예 아는 척도 안 하고.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반응을 안 하잖아.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내니까 다음에 기시 와가지고 갑자기 나나양 내가 이런 걸 얘기할 건 아닌데 갑자기 나보고 팬 닉을 정하래. 갑자기 방송 운수를 두는 거야. 갑자기. 그래서 대꾸도 안 했어. 그분은 정말 특이했어. 근데 나는 그분한테 진짜 잘해줬거든. 왜냐면 그때는 좀 지금도 저는 스튜들한테 그 다정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그분은 너무 내가 하는 행동에 너무 의미를 많이 뒀어. 그리고 그분이 한 거 또 하나 더 있어. 그러고 나서 그 미션 사건이 있고 나한테 실망을 많이 했대. 내가 너무 약간 요행을 바래서 국회로 자기 미션을 하고 이래서 너무 실망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방송의 실력을 너무 자기 실력을 수련해야 되는데 왜 수련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니? 자기는 노력을 해서 잘해지는 사람 방송을 보고 싶대. 그러고 나서 걔가 옮긴 방이 있는데 그게 제 친구인데 걔가 배그 프로 출신이에요. 배그 프로를 하다가 재미없다고 관뒀는데 걔한테 가서 걔가 노력파인데 노력파래. 난 내가 봤을 때 걔는 노력파가 아니고 프로 출신이에요. 배그 스트리머인데 나보고 그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노력을 하지 않냐고. 정말 넌신운인 거 알지만 네. 노력해서 테트리스 하는 김준우는 어떠신지 좀 여쭤봐 주실 수 있나요? 진짜 매일 노력하거든요? 한 6시간씩? 그 노력 그만하시고 딴 게임 좀 하세요. 딴 게임 좀 해. 너도 중이었냐? 그래 나도 중이었어. 그리고 난 진우 아님까지 쫓아간다. 거기서도 저를 씹어. 거기서도 저를 부실 거야. 보금자리 다 때려 부순 내 나쁜 새끼. 진우 진짜 아님 이렇게 계속해라. 내가 절 다 부숴버리라니까 한 손으로. 그래서 이거 계속 지금 진우가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하니까. We'll be right back.